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문제 7에 주식회사 희망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30일 영업부에서는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에 일반회비로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법정단체 협회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5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정기 외화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60만 달러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다. 외상대금 회수했다는 말입니다. 단 정기말 외화 자산평가는 적절하게 하였다. 정기말의 금액으로 외상매출금 잔고 금액이 기록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1200원으로 외상매출금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0원 곱하기 60만 달러, 예, 7억 2천이 외상매출금이거든요.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예, 차변의 보통예금, 예, 받은 돈은 5월 10일자 환율로 받게 됩니다. 6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6억 6천. 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이거는 정기말 환율 1,200원으로 돼 있으므로 7억 2천. 자, 그 차액이 뭐냐면 환율이 전기말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100원 떨어졌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60만 달러 거래가 완결됐으므로 외환차손, 환율이 떨어지면 받아들일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만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5월 11일입니다. 다음 통장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이자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입금액 16만 9,200원, 예금 결산 이자는 20만원, 이자 소득세 3만 8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많이 풀어봤던 거네. 차변의 선납세금, 차변의 보통예금 16만 9,2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20만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5월 29일 당사는 당사의 주식 4,000주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한 주당 4,000원으로 매입 소각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씁니다. 자본의 감소거든요. 자본의 감소 차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4,000주 곱하기 5,000원, 5,4, 20. 2,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한 돈을 써야 되죠. 자, 보통예금 4,000원 주고 산 것이므로 4,4,16, 1,600만 원. 자, 대변에 주식을 소각하는 거는 감자한 겁니다. 감자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감자차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본사 영업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단표와 같다. 회사는 보통 예금으로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 그쭉 말하고 있는 거는 회사 부담금의 이름이죠. 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예수금 직원한테 뗀 거죠. 예. 본인 부담금 이 부분 다 계산해요. 쭉 더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2천 원 더하기 850원 192,850원. 자,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다 판관비로 처리할 거고요. 회사 부담금의 이름은 따로따로 처리해야 돼요. 먼저 국민연금 세금과 공과 10만 원, 5만 원, 죄송합니다. 전체 10만 원에서 회사 부담금 5만 원. 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두개 합쳐요. 네, 건강하고 장기요양보험 회사 부담금 거 보세요. 3만 원 더하기 2천 원, 32,000원. 네,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여기 하라고 그랬죠?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하는 겁니다. 네, 두개 합쳐요. 네. 550원 더하기 1,200원, 1,750. 어우, 네, 대변은 보통의 금액. 됐습니다. 예.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4월 1일. 다음은 당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 회사가 희망입니다. 서울 상사한테 전자제품 팔았네요. 매출액 과세 이렇게 되겠죠? 예, 4월 10일에다 넣겠습니다. 매출액 과세 11번. 제품 또는 뭐 전자제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참고로 그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의 400. 서울 상사, 전자란의 여, 분기 혼합. 하단 거 보고하면 되죠. 차변의 현금, 40만 원. 차변의 받으러움, 200만 원. 그 어음이 받으러움이죠. 제품 팔았으니까. 차변의 외상 미수금,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 영도 상사의 제품 A를 600만 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반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6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의 이름 선수금이죠? 네, 받았으니까. 판매대금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외상매출금이네요. 4월 12일. 똑같아요. 1번처럼 매출의 과세. 전자란 예하고 분기 혼합 물건을 줬으므로 지급해야 될 의무인 선수금을 없애고 외상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4월 15일 3번 보겠습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서 4월 1일 매입한 판촉용 수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였다. 자, 물건을 판 사람이 반품이 되면 다시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음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예. 이거 받은 거니까, 예. 물건을 그 파는 사람이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겠죠? 예.
그래서 이거 받은 거예요, 얘. 받고 오이. 매입의 과세. 세금계산서 그 파는 사람이 두 장을 발행해서 한 장을 우리한테 주고 한 장은 자기네가 갔죠. 그리고 우리가 반품이 된다 그러면 또 파는 사람이 다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수건. 음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에. 음수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0만원에, 부가세 마이너스 만원. 우리 상사한테 수건 판촉료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 반품했다고 그랬죠? 전자 여하고, 분괴 미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합하시고, 수건은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수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4호 17을 보겠습니다. TF이사가 업무를 위해 제주도에 방문하여 업무용 승용차 998cc를 주식회사 탐나 렌트카에서 3일간 렌트하고 렌트 대금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렌트비를 임차료 처리하라는 말이고, 이 cc를 보면 998cc입니다. 자, 이게 1000cc 이하이므로 이 승용차 부가세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의 과세입니다. 1000cc 초과되면 부가세가 공제 안 되니까 불공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렌트 관련된 비용을 임차료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원재료를 임차료로 바꾸고요. 나중에 돈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월 30일. 자, 1번 노무라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과 관련하여 양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금일 전액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자,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의 수입입니다. 55번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수입세금계산서에서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하니까 공급처명에 세관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세관. 예, 중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부가세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혼합을 하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입 시에 그 부가세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는요,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관세 등만 회계 처리하므로 자, 이렇게 기본값으로 나온 것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월세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자율은 1.8%라고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월세 등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며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를 누릅니다. 자, 부가가치세 2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2기 예정 789 입력합니다. 자,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릅니다. 나이스 상사 고르시고요. 거기에 1동 1층 101호 그대로 넣어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면적의 155 이렇게 넣어주시고 용도 점포 임대기간 입력합니다. 보증금 월세 넣고요. 자, 갱신을 했으므로 하나 더 있죠? 한 번 더 입력합니다. 이 자리에. 2,000만 원에 110. 예. 관리비 빼먹었는데 관리비 5만 원. 두 번째 거도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 335만 원 나오고요. 이자율 버튼을 눌러서 간주 임대로 1.8%라고 가정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8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아, 세금계산서 발행한 월세하고 관리비는 335만 원이고 간주 임대료는 예, 75,245원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져가라고 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날짜에 789 치시고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시하라고 그랬으므로 삭제하라고 그랬죠? 예, 다 지워버리시고 스페이스바 엔터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예, 335만원 넣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으므로 4번에다 입력합니다. 75,245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항과 가산세를 부당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소납부 경과일은 91일로 한다. 주어진 자료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올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이번에는 불러오는 자료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예정신고 누락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기 확정신고시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날짜 조회기간에 10월부터 12월을 넣으시고요. 불러온 데이터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매출, 공급 대가 5,500만 원. 저 오른쪽에다 넣으면 되겠는데요. 누락분 자리에다 넣습니다. 33번에 5천만 원에 500.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직수출. 누락분에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 기타. 7번, 여기 왼쪽에 7번은 오른쪽에다 두는 거거든요. 예, 오른쪽에. 지금 누락분이잖아요. 매출의 누락분. 예. 신용카드는 33번이고, 예, 과세니까. 그 다음에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34번, 나머지 직수출은 35번입니다. 2천만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부서 2000cc 승용차 세금계산서 매입. 이건 이제 매입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누락분이니까 계속 누락분에다 넣습니다. 37번. 2000에 200. 근데 이게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2000cc니까 16번. 좌측에서 16번 누르고 우측에다가. 이 좌측은 부가세 신고서 1페이지고요. 우측은 신고서 2페이지입니다. 49번에 2000에 200.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분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없으므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가산세는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확정 신고 시, 지금 확정 신고 시 기타 사항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330만 원 회수하였다. 그 회수함에 8번에다가 다시 납부해야 되므로 플러스로 입력을 하는 거죠. 부가세 30만 원. 8번에다 플러스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2016년 제2기 예정 신고 시 미완급세액 40만 원이 있다. 그 미완급세액 20, 1번에다가 40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시에는 환급이 없으므로 확정 신고 시에 그 미완급세액 확정 신고 시에 내야 될 세금에서 정산을 하고 그래도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위에 언급한 5,500만 원과 전자세금계산서 50매 발행 전속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이행함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자, 그, 이 부분과 관계돼서, 19번에 신용카드 발행한 거 있죠? 그 19번에 5,500만 원 넣고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래서 넣을 거 없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단,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의 세액공제가 있어요. 10,000원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은 53번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10,000원 밖에 없다. 그래서 53번 10,000원 넣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쪽으로 와서요. 69번에 신고 관련되어 있는 신고 불성실. 부당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과세에다가, 과소에다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집어넣는 건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이 없는 영세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영세율 과세 표준에. 자, 그래서, 매출세액 500만 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이 있고요. 매입세액은 없어요. 승용차는 공제 못 받으니까. 그 500만 원 69번에 넣고, 다시 71번에다 500만 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영세는 세액이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 공급가액 2천만 원을 72번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 500만 원에 10%, 그 다음에 나누기 2, 절반, 25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만 원에 0.03%, 그 다음에 미납일수 91일 해가지고 136,500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0.5%인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절반이므로 10만 원 나온 금액에서 50% 감면을 합니다. 5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한 것 중에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 19번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험에서 그렇습니다. 예. 저작을 누르고 나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회계관리로 가세요. 일단 수동과 자동을 보겠습니다. 1번 수동입니다. 자, 그리고 1번은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예. 2번 수동이고요. 예, 3번도 수동이네요. 예, 4번하고 5번은 자동입니다. 일반적 입력을 누릅니다. 자, 수동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4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24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선급병으로 회계 처리했다. 전액 자산 처리했으므로 비용 처리한 게 없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용 처리할 금액은 240만 원 곱하기 오랄 계산할 거 그랬죠? 12분의 이게 4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래서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9 이렇게 하면 180만 원 나와요. 이걸 보험료, 그 다음에 대변의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처음에 성급비용으로 잡았으니까 비용 처리한 게 없으므로 처음에 자산 처리하면 성급비용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수정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기간 경과분, 예, 경과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보험료를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기간 미경과분을 회계 처리하는 거죠. 기간 미경과분. 그래서 미경과분, 성급비용, 보험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썼어요. 대변에 성급비용. 자, 2번 보겠습니다.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천 원이 많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결산일에 현금 5천 원은 책상 밑에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2천 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온 이는 알수 없었다. 영업이 비용 항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처리할 것. 잡손실 처리하라는 말이죠, 뭘. 지문을 잘 보면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천 원이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실제 현금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 과부족 차변에다가 7천 원을 처리해 놨겠죠? 얘를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7천 원이 되고 차변에 그중에 현금 5천 원은 발견됐고 나머지는 본인은 알수 없었다 그랬으니까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의 비용 잡손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abc.co.ltd의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이야. 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10월 31일 수출 및 선적. 11월 30일 이 수출 대금 중 일부인 12,000달러를 회수함. 3만 달러 팔았는데. 예. 결산일 현재 환율 1,120원. 환율을 보시면 1,170 팔았을 때 1,170이었는데 환율이 어떻게 되세요? 1,120 이렇게 됐습니다. 50원이 떨어졌죠. 예,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산 시 평가할 때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12,000달러는 회수했으므로 18,000달러 곱하기 50. 이만큼이 회사에 뭐가 된다? 예, 외화 환산 손실이 된다. 그런 거죠. 그 계산하면 90만 원 나옵니다. 9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90만 원. 대변에 외상대출금 처리하라고 그랬죠?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5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월부터 12월 치시고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릅니다. 대손율 1%,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맨 밑에 거 빼버립니다. 단기대여금. 그럼 121만 원하고 132만 7,930원. 결산 반영 누르면 설정된 금액이 판관비에, 즉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대손상각란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재고만 넣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 800만 원 올리시고, 그다음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400만 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1,284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입력을 했으므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메뉴로 바꿔줍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영업부 소속인 김연마 사원의 2016년 5월분 급여 대장에 아래의 내용대로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자, 1번. 김연마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그 다음에 2번. 5월에 지급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면 모두 월정액이다.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받았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다 이런 말이죠. 네, 기본급, 식대,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과세, 영업부임으로, 그 다음 육아수당 만 6세의 자녀가 있음 이제 비과세, 출근수당 5만원,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지급함. 출근수당 과세죠, 뭘. 비과세가 아니니까. 예. 체력단련수당 과세.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공제할 항목, 국민연금부터 쭉 나오는데, 예,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차비가 하나 있다는 거, 예, 추차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을 누르시고요. 수당 공제를 누릅니다. 자, 입력하기 편하도록 필요 없는 거는 불로 처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양이 많아서. 예. 기본급, 예, 상여 안 나가죠? 부. 상여 그냥 밑으로 내려 버릴게요. 예, 보기 편하시라고. 기본급, 직책수당도 밑으로 내려 버리고 월차수당도 밑으로 내려 버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쓸 거니까 불로 해놓을게요. 기본급,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 비과세, 예, 야간 근로수당 과세. 이거 과세인데 영업분은 그대로 쓰면 돼요. 그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사원 등록에서 사원이 생산부로 등록이 안돼 있으면, 즉 생산직 직원으로 안돼 있으면 비과세 야간 근로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수당 공제 여기가 비과세라고 야간 근로 수당이 나오더라도 과세 처리됩니다.
과세로 하나 등록해도 되긴 하지만 그대로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십시오. 금액 계산을 보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넣어야 돼. 육아수당부터. 육아수당 비과세이므로 비과세. 육아수당하고 U형에서 F2 육자 써가지고 10만원짜리 육아수당 이렇게 고릅니다. 예. 월 10만원이죠, 비과세. 그다음에 전기하시고 그다음에 출근수당 과세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수당 과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단에 주차비 이렇게 나오고 기타로 하라고 있는 거 있거든요. 주차비 공제소득 유형 F2 기타 4번 고릅니다. 자, 그리고 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자금 상환은 여러 데 있어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사원 등록에서 학자금 상환 프로 돼 있어서 안 나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으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5월 25일 기념말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본급 400, 식대 10만원, 식대 비과세 처리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럼 이제 30이죠. 야간 근로 과세 처리돼요. 그 다음에 육아 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럼 40이죠. 출근수당 5만원, 체력수당 5만원, 40만원 비과세 처리 잘된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지문에 맞춰서 넣어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맞고, 고용보험료 맞고, 주차비 10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 이것도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쓰지 말라고 제시됐으므로 13만 185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장이 없는 거는 자동 저장됩니다. 자, 그냥 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김범수 씨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르시고요.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김범수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부터 돼 있네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사, 가족 중에 장애인은 없다. 그 나이 다 써놓으세요. 나이, 배우자, 나이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00, 올해가 16년이죠? 당해 연도 빼기 출생년도. 배우자는 45세 이런 식으로. 자녀, 김시원, 김시우, 김시진. 나이 써보세요. 김시원도 나이 쓰세요. 예. 김시원 나이 1994. 22. 김시우는 97년생이니까 19. 김시진은 98년생이니까 18. 나이 다 썼어요. 45세, 22세, 19세, 18세. 배우자는 총급여 330만 원이며 자녀 둘은 소득이 없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럼 하단에다 이제 OX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거 재밌는 거죠. 재밌다라고 생각해야지 재밌잖아요. 항상 재밌다, 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꾸 불만을 제기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나는 못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정말로 안 됩니다. 잘될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생명보험료 보장성 되는 거죠? 예,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예.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되고, 본인의 의료비 되고, 그 다음에 김시원이죠? 의료비는 나이 안 따지니까 됩니다. 예. 김시우 되고.
뭐요, 다 되네. 대학원, 본인과 대학원까지 되죠? 본인은 대학원 됨. 아, 그 다음에,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진다고 그랬고, 소득금액만 따지므로 됩니다. 다 되네, 다, 예. 신용카드 관련 자료. 2016년 상액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공제율 상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 다 넣으라는 거네요, 예. 전부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부터 들어갑니다. 자, 일반에 두개 합산해야 되겠습니다. 84만 4천 원 더하기 60만 원.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더블 클릭. 본인 거는 본인 란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에다 넣어야 되겠죠? 두개 더해요. 김시원하고 김시호. 이렇게 더해서. 그다음 교육비 더블 클릭. 자, 본인 거에다가 대학원 1000만 원 넣고, 예, 대학생 더블 클릭해서 다시 1000만 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찍히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마지막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신용카드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넣으면 되겠는데요. 예, 다돼 있어요. 좀 이번에 편하네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넣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